자, 한번 17강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ID 패스워드 물어볼 거예요. 전 이미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get, 요게 뭐냐면 전체 인덱스를 보여주는 건데, 그다음에 일단 지워줄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로그 스태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얘가 생성되는데, 그렇게 생성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세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개를 붙여넣기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뭐 데이터베이스 세팅이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 근데 알다시피 그 엘라스틱 7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즉 인덱스 안에 테이블, 즉 타입이 한 개밖에 못 들어가서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이거 두 개를 해주시고,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몇개 있는지 한번 까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연계죠? 이렇게 하면은, 네, 요건 두 개. 아직 제가 이건 이건 무시하세요. 아무튼 이거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가 왜 연계냐? 이거는 까보면 됩니다. 자, 까보는 거는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요거를 Shift 인서트로 까보면, 지금이, 네, 7시인데, 여기에 보시면, 쿼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날리겠죠, 얘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연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MySQL은 다 땡겨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가져왔으면 그 이후 거 가져와라, 이런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요걸 한번 까볼게요. 이게 첫 번째 인덱스의 그 라스트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인데, 이 업데이트 데이트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아니면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워주고, 하는 김에 뭐 얘도 지워줄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우고서 재빠르게, 그래야 또, 잠깐만요. 리스타트를 해야 또 반영이 됩니다. 재빠르게 해야 돼요. 자, cat 해볼게요. 없죠? 그 다음에 자, 로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로그스를 한번 보시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분에 한 번씩 가져와서 지금 21분인데, 22분 되면은 아마 가져올 겁니다. 거기에 from unix time이 0으로 찍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웠으니까. 0으로 찍혀야 다 가져오거든요. 참고로 이런 거 나는 건 컨트롤 C입니다.
현재 초까지 나오는 그런 거 없나? 네, 10초 남았네요.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프롬 데이터 0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가져와졌을 거예요. 한번 까볼게요. 아마 20개 나왔죠? 그래서 그럼 성공입니다. 됐어요.